마켓 주민, 시장 이슈, 또 이슈 기업 집중해보는 시간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를 포함한 에코프로 기업들, 그룹주, 굉장한 관심과 함께 또 변동성, 노이즈가 있는 흐름들인데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네, 투자자들은 다 보고 있는 2차 전지에 또 탑라인에 서 있는 기업이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 그다음에 이제 계열사 현황이 어떤지부터 얘기해 주세요. 뭐 너무 잘 요즘 핫한 줄 알아서 네.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에코프로는 이동체 회장이 창업자인데 이게 1998년도에 만들었거든요. 네. 만들어서 계속 부침이 많았어요. 상장은 2007년도 했지만 투자를 못 받고 하다 보니까 그 이동체 회장 본인의 지분이 되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실은 저 지배구조를 이해하시려면 2021년 6월 달에 그 이동체 회장이 에코프로에 직접 가지고 있는 지분 13%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저 지분율을 높여야 되니까 2021년도에 이걸 지주회사로 바꿉니다. 지분율 높여야 되니까요. 지금은 보니까 27% 돼 있는데, 저때 지주주에서 어떻게 바꾸냐면, 저 밑에 보시는 에코프로하고 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 비엠 HM 있죠. HN하고 에코프로하고 인적 분할을 지켜버려요. 예.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HN을 무상증자를 한 다음에 주식을 공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뭐 현물출자, 증자 이런 걸 거쳐서 그나마 27%까지 지분율을 높인 거예요. 그런데 저 이동체 회장 일가 27% 안에는 중간에 숨어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냐면은 이룸 TNC라고 네. 가족 회사예요. 이 회사의 지분율은 부인 김혜희 씨가 20%, 아들인 이승환 씨가 30%, 딸인 이현수 씨가 30%. 그러니까 100% 가족 회사입니다. 이룸 TNC가 에코프로의 5.62%. 그리고 이동체 회장이 19.7%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번에 이제 그 5조 원이 넘었기 때문에 저기 보시면 이룸 TNC는 가족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만든 구조는 본인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었고, 아무래도 뭐 내부거래 이런 게 있겠죠. 이번에 5조 원 이상이 되면서 그 공정거래위원회 대기 집단 들어가면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저렇게 일부러 가족 회사를 만들고 아들과 딸에게 이제 분양권 승계까지 염두에 두고 저렇게 지배구조를 만든 것 같아요. 저런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향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로 가면 여러 가지 이제 또 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2차 전지 쪽에서 굉장히 잘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확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더 주목을 받으면서 올랐던 이유는 뭡니까? 직접적인 이유는 테슬라 기대감이 좀 컸던 것 네. 같아요. 오른 건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아시는 분들은 에코프로가 60% 올랐어요. 연초 대비, 3월 16일 기준으로.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55% 올랐고요. 다 급등 수준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기준으로, 16일 신고가 기준으로 하면,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33조 원이니까, 네이버를 이미 앞섰고요. 앞섰고, 현대자동차하고 비슷하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추세까지 있어서 좀 과열됐다는 이야기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고, 직접적인 이유는 아마 테슬라발 그 상승 기대감이 있고, 두 번째는 에코프로 BM의 캐파 증설이 좀 먹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극재 캐파가 9만 5천 톤인데 원래 딱두배 늘어나거든요. 18만 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지금의 영업이익 수준에서 좀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감과 그 테슬라발 기대감이 합쳐져 가지고 좀 급등을 한것 같은데 좀 과열 양상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가 주목받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이제 유럽의 IRA, CRM 이런 것 네, 때문에 그것도 탭배터리도 있죠. 있거든요. 에코프로가. 이런 예. 것들도 지금 부각이 됐었고요. 5월부터 이제 대기업 기업 집단에 이제 들어간다고요. 매출이 네. 커져서 일 텐데,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기업 집단의 네. 기준은 자산 총액 자산 기준이거든요. 기준이군요. 자산 매출 얘기 아니라. 기준이거든요. 자산 기준으로 5조 원이 넘으면 대기업 집단으로 이제 편입이 됩니다. 이게 에코프로 BM이 2년 전에 1조 였는데 지금 5조로 2년 만에 5배가 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바뀌느냐. 일단 창업자인 이동체 회장은 동일인 지정이 됩니다.
자, 동일인 지정이 되면 뭐가 바뀌느냐. 현재 윤석열 정부의 법이 이제 앞으로 국회 통과가 되면 동일인 기준으로 친척, 그러니까 친인척, 그러니까 친족, 사촌, 인척, 사촌까지 내부 거래가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 관련해서 회사를 만들면 중 계열사로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법이 위반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동체 회장이 통일인 지정이 되면 당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내부 거래가 아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열사단 간 내부 거래를 할 때 이게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일정 수익 이상을 부당하게 지내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리게 되고 그리고 대규모 계약, 주주 현황 의무 공시해야 됩니다. 이미 그 이동체 회장은 2, 3년 전에 내부정보 이용해서 거래액 11억 상당의 부당이익 한 걸로 현재 2심 재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항소심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통일인 재정이 되고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이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경영 형태가 상당 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되면 책임이 많아지네요. 그죠? 네.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 이야기했던 지배구조를 네. 보면 가족회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가족회사로의 승계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제약이 따를 겁니다. 네. 물론 그걸 염두에 두고 아마 그 회사를 만든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름 TNC에 들어가는 내부 거래라든지 네. 여러 가지가 아마 다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최근에 있었던 이슈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에코프로가 실적이나 성장성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또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 관련해서 지난번 이동철 회장 건에 이어서 이번에 또 뭐가 좀 터져서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고요. 금융당국이 회사 측은 옛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 네. 좀 해주세요. 이번에 두 번째예요. 네. 이미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첫 번째고 이게 보면 이게 시간대로 보면 검찰이 지금 남부지검에서 그 금융위원회 그 특사경이거든요. 특별사법경찰입니다. 거기다 패스트트랙까지 진행했어요. 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뭐냐면 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을 조사할 때 초기에 신속히 조사하고 강제수사까지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검찰에서 특장을 잡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더 갔다는 이야기는. 이동체 회장과 똑같은 경우 같습니다. 이 전 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로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똑같은 건으로 2022년 작년 5월 달에 이미 1심에서 비슷한 그 건으로 이동체 회장이 자본시장법 범죄수익 언닉규제처벌법에 의해서 1심에서 징역 3년 그리고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받았거든요. 아마 이 당시에 비슷하게 전현적인 그 임직원도 받았는데 그때 1심 받을 때 이미 그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이미 기소돼가지고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벌금형 다 받았거든요. 네. 2차로 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이 당시 있을 때 그 이동체 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줄줄이 좀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전현직 임직원들이 여러 유혹들에 좀 뿌리치지 못한 부분들이 계속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옛날 거예요? 이건 지금 새로운 건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건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동체 회장이 받고 네. 있는 건에 대해서는 이미 네. 2심 항소심이고 1심에서 네. 5명이 전현직 받았는데 이거와 별도로 다른 전직 임직원들도 이미 네. 또 걸려서 아, 일을 받고 있다는 네네. 거죠. 네. 시기상으로는 예를 들면 뭐 가장 최근의 건 아니지만 예. 네. 시기상으로는 조금 이전이지만 건은 다른 건이다. 그런 거잖아요. 2020년, 2021년이니까 네. 한참 2차 전지가 예. 오를 때 이제 그때 아마 이걸 같이 걸린 거를 두 번째 또 포착을 해서 이번에 네.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에코프로 그룹의 지배구조를 얘기해 주면 이제 상장하지 않은 기업들이 몇 개 있고 네. 상장할 기업들이 많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네. 그중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상장을 추진 중인 것 같은데 최근에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 이런 것들이 IPO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있나요? 네. 지금 에코프로비엠보다 에코프로비엠도 굉장히 가치가 있지만 네. 그 에코프로 그룹의 이제 장점은 2차전지 관련해서 밸류체인을 다 완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폐 배터리까지. 그중에 이제 전구체가 상당히 좋은 또 내재를 이미 한 시장인데 이 전구체를 만드는 곳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작년부터 상장을 준비했었어요. 오래전부터 상장을 준비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현재 상장 기대가가 시가총 한 2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데 최소 2조에서 맥스 5조까지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걸린 건 때문에 이게 또 머티리얼스가 에코프로가 지분을 50.7%를 들고 있으니
만약에 머트리얼스가 상장을 해서 5조 정도 시가총액 한 3, 4조로 올라간다면 에코풀의 주가는 더 오르겠죠. 50%를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긴 기대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수사 때문에 아마 이 IPO는 상당 부분 차질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업계 전망입니다. 네. 실적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워낙 뭐 2차 전지가 성장성이 좋은 쪽이긴 한데요. 실적은 네. 잘 나옵니까? 우선 이제 에코프로 삼형제로 봐야 되겠죠. 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뭐 또 하나 이제 삼형제를 보통 보는데, 네. 삼형제 합산 영업 총 매출액이, 매출액이 11조 2천억에 작년에 기준으로 영업이익 1조 4천억입니다. 요게 이제 올해 예상이 만약에 에코프로 BM이 캐파가 완성이 돼서 올라간다면 올해 영업이익은 1조 정도가 아니라 한 1조 5천억, 2조 가까이 올라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에코프로 BM만 보더라도 지난 매출액이 5조 원에 영업이익 3,800억입니다. 순이익 2,600억이니까 상당히 좋죠. 이제 에코프로 BM이 캐파가 증설된다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올 연말이나 내년 후부터는 두 배 정도, 영업이익도 한 1주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주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그 시장 맨날 얘기하는 쪽에서 이제 주가 얘기는 못 한다. 이 정도면 뭐 사라고 하기도 그렇고 팔라고 가진 분들이야 뭐 보유자인데 네. 사라고 이렇게 지금 약간 좀 주가 측,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네. 약간 판단을 좀 유보하는 입장 왔어요. 그 정도까지 강하게 올라온 네. 건데. 예,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박지원 대표님은 그럼 에코프로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비는 어떠세요? 주가 전망? 과열이라고 봐야죠. 예. 사실은 저도 과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뭐 단순한 예로 에코프로 삼형제가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이 1조 400억이거든요. 지금 기아자동차보다 지금 그 시가총액이 높은데 기아자동차 영업이익이 7조예요. 그러니까 7분의 1 수준이고 매출은 뭐 비교할 것도 없고 그가 비교 또 다른 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과일이 맞는 것 같고 또 하나 과일이라고 보는 거는 공매도 물량입니다. 너무 많아요. 에코프로가 82.3%, 에코프로비 22%, 에코프로 HN이 63% 모두 상승했습니다. 공매도 물량이. 이미 그 주가가 과일이라는 걸 방증하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수산화 리튬 가격이 지금 많이 하락했어요. 이게 하락하면 실적이 예전만큼 오르지가 않거든요. 가차 하락했기 때문에 이것도 에코프로 삼형제가 좀 과열됐다라고 볼 수 있는 방정인 것 같습니다. 예, 에코프로와 관련 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또 일찍 팔아가지고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고점에 샀다가 또 좀 손해 보시고 이게 주주들에게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박주근 대표님이 오시면 기업 측면에서의 변화들을 짚어주시니까 도움이 됩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